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조선의 문화와 역사에 익숙해진 현대 우리들에게 고려란 나라는 정말 이색적이고 다채로운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10분 만에 보는 고려의 역사. 저와 함께 조선과는 또 다른 매력과 멋을 지닌 고려의 역사로 빠져보시죠. 통일신라 말 한반도는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로 분단됩니다. 이 중 황해도 기반의 패서지역 호족들은 강력한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궁예는 이 지역 호족들의 지지 덕에 국가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궁예가 나라 이름을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고구려로 정한 것도 이런 정치적 배경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점차 궁예가 수도도 개성에서 철원으로 국호도 태봉으로 바꾸며 패서 호족들을 멀리하자 불만을 품은 패서 호족들은 왕건을 중심으로 뭉쳐 궁예를 내쫓고는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죠. 이렇게 왕이 된 태조 왕건은 다시 국가 이름을 고구려, 즉 고려로 회복시키고 수도도 다시 개성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신라와 후백제를 통일시켜 한반도의 통일왕조가 되죠. 이 과정은 역사 돋보기 후삼국 전쟁편 1, 2부를 참고해주세요. 통일한 태조 왕건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며 고구려 영토 수복을 목표로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키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습니다. 태조 왕건의 북진 정책 덕에 기존 신라의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의 영토가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국경선이 확장되었습니다. 고려가 통일할 때까지 후삼국 통일전쟁이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실전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당시 고려의 군사력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후삼국 전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후삼국 통일전쟁은 전국의 호족들을 누가 더 잘 포섭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고려가 최종 승리한 것도 신라 정부나 후백제 정부에 비해 왕건이 전국의 호족들을 잘 통합했기에 덕분입니다. 지방 호족들의 지지 덕에 통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통일이 된 입장에서 호족들의 힘은 왕인 왕건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작정 호족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왕건은 호족들을 적당히 잘 달래주면서 충성을 유도하는 쪽으로 호족들을 다룹니다. 예컨대 그들의 근거지역 내에서는 그들의 자유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본관제도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성의 본관이 지명인 이유가 당시 지방 호족들의 힘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건이 국가의 종교로 불교를 적극 진행시킨 것 또한 호족들의 종교를 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왕건도 호족 출신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왕건은 호족들의 충성심을 보장받기 위해서 유력 호족 집안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왕비만 6명이었고 후궁들만 23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족들을 달랠 수는 있을지언정 태조 왕건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태조 왕건 사후 2대왕이 된 건 왕건의 장남 혜종이었는데 혜종의 외가가 호족이 아니거나 호족이어도 아주 세력이 미미한 집안이었던 듯합니다. 아주 거대한 권세가 호족들 집안을 외가로 가지고 있는 다른 왕자들을 다 제쳐두고 장남이 다음 왕이 되어버린 거죠. 태조 왕건도 걱정이 됐는지 죽기 전에 신하 왕규와 박수리에게 혜종을 부탁합니다. 왕규와 박수리가 혜종의 정치적 지지자가 되어주는 거지만 그럼에도 혜종은 여러 번 암살 시도를 당한 적이 있을 만큼 왕권이 미약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으나 왕규가 반란을 일으켜 이 과정에서 국왕 혜종이 시해당합니다. 태조 왕건의 또 다른 왕자들이었던 왕효와 왕소 형제가 왕규의 난을 진압했으며 혜종의 다른 정치적 지지자였던 박수리도 제거합니다. 왕효와 왕소 형제는 충주 지역의 대호족 외가를 가진 왕자들로 아마 본인들이 왕이 되기 위해 혜종을 처리하고는 모든 책임을 왕규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효와 왕소 형제는 각각 3대왕 정종, 4대왕 광종으로 즉위합니다. 4대왕 광종은 본인도 대호족 출신이기에 다른 대호족 외가를 가진 왕족들이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었겠죠. 그러고 호족들의 존재 자체가 이 왕권에 대단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조 왕건은 호족들을 달래는 쪽이었다면 이 광종은 철저하게 그들의 세력과 기반을 해체시키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광종은 노비 안건법을 시행해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소유하던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958년 한국 역사상 최초로 과거 제도를 실시합니다. 호족들은 집안 자체가 정치적 무기인데 이 과거 제도를 통해 시험을 치른 자들에게만 정치적 관직과 힘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호족들의 사치를 억제하기 위해 관복의 색깔을 등급별로 지정해서 그 외 옷은 또 못 입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종의 개혁에 당연히 많은 호족들이 반발했고 그런 호족들을 광종은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공포정치가 단행됩니다. 호족이기만 하면 아무리 본인 측근들이어도 무자비하게 제거하고 이복 동생들은 물론 혜종의 아들, 정종의 아들들까지도 전원 사형시켜 개국 당시 3,200명이었던 공신들 중 40여 명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광종의 뒤를 이은 경종은 어릴 적 아버지 광종의 사륙에 공포심을 느끼고 있어서 즉위 후 사면령을 통해 호족들을 많이 풀어주었고 공격받았던 호족들의 개인적 복수를 허용해주는 복수법과 귀족들에게 토지를 하사하는 전시과를 통해 호족들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광종의 개혁을 통해 살아남은 권세 호족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죠. 6대왕 성종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 호족들의 힘을 해체시키는데 바로 문치주의 정책이었습니다. 성종은 과거 신라시대 육두품 집안 출신의 유학자들을 대거 등용해 국가의 행정 전반을 개혁해 나갑니다. 중앙정보조직, 지방행정제도, 군사제도, 교육제도 등 다양한 국가의 기본 시스템이 비로소 갖추어 나가죠. 이런 문치주의 정책 과정에서 성종의 정치적 세력이었던 유학자들이 귀족 세력으로 굳혀져 갑니다. 이러니 호족 출신의 정치인들이 나설 자리가 없었죠. 문제는 고구려 계승 의식이 강하며 이 왕건과 함께 고려를 건국한 호족들이 이젠 예전만 못하고 성종이 육성한 보수적인 유학자들 정책 탓에 고려의 국방력이 다소 약해진다는 겁니다. 성종 때 거란족이 1차 침입을 해오는데 그렇게 큰 병력은 아니었단 말이죠. 이때 유학자들은 당장 항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나마 계속 전쟁을 주장하며 단판을 짓고 온 서희가 이런 맥락 속 호족 집안 출신의 세력이었고요. 서희 덕에 거란 1차 침입이 끝이 나면서 고려는 강동육주라는 새로운 지역을 개발시킬 뿐더러 행정 전문 인력이었던 유학자들 세력과 호전적인 군사 집단이었던 호족들 사이에 힘의 균형이 다소 맞춰지기도 했답니다. 단 고려 7대 왕인 목종 때 고려가 약간 어수선해지는데 목종은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고 그의 어머니였던 천추태후가 정치에 적극 개입하며 정치를 농단했답니다. 더불어 천추태후에게는 이 김치향이라는 내연남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 아들을 덜커덩 낳아버립니다. 김치향은 노골적으로 자기 아들을 차기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목종은 서경의 세력가였던 강조를 불러 김치향을 처단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급발진한 강조는 김치향 처형 후 목종까지 폐위시켜 목종과 천추태후를 유배보내버리죠. 그 길에 목종을 암살해버리고요. 다음 강조는 목종의 사촌동생을 8대왕 현종으로 추대합니다. 1009년 이 사건이 강조의 정변인데 고려를 호신탐탐 노리던 거란족이 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고려로 침공해옵니다. 2차 때는 거란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는데 강조가 죽고 고려의 30만 병력이 깡그리 사라지고 수도조차 함락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현종은 전라남도 나주까지 도망치는데 아직까지는 이 지방 호족들의 지방 분권적 경향이 매우 짙었습니다. 광종 때에 처리된 건 이 정치에 개입하는 호족들이 정리가 됐을 뿐 각 지방에서는 저마다의 세력들을 구축하는 현상은 계속 지속됐었습니다. 신라 말부터 각자의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방 유지들과 호족들은 굳이 국왕 현종에게 잘해주고 충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현종의 나주 피난길은 고생의 연속이었죠. 다행히 2차는 이 양주 장군의 몸을 내던진 활약과 거란 군단의 보급 문제 때문에 넘기기는 합니다. 2차 거란 전쟁을 겪은 현종은 이후 늠름한 성군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우선 모든 지방 행정 구역들이 중앙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 구역 제도를 정비하고 각 지방의 방구 좀 끼는 놈들, 국왕 피난길에 똑바로 동조하지 않은 놈들, 그놈들이 이 대부분 각 지방별 향리로 부임하고 있었는데 이 향리들을 철저히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법을 제정하기도 했죠. 더불어 강감찬의 도움을 받아 고려의 군사력과 국방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고 동북부 지역 동여진들의 침략이 잦아지자 강감찬을 보내 국경을 안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 1019년 거란족이 3차 침입을 해오니 강감찬에게 보기 좋게 털립니다. 바로 귀주대첩이죠. 3차 때도 거란족이 고려 수도까지 내려오는데 이번엔 현종은 두 번의 피난은 없다며 직접 전쟁을 지휘하기도 했답니다. 거란의 3차 침입까지 막아낸 이후 강감찬과 현종 콤비는 국방 문제에 대해서 늘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또 여러 전쟁으로 피폐해졌을 백성들을 위해 여러가지 사회복지정책에도 힘을 썼답니다. 현종은 고려시대에 몇 안 되는 성군 중에 성군으로 평가됩니다. 현종의 치세는 현종 사후에도 그 아들들에게도 이어졌으며 1044년에는 천리장성이 완성됐습니다. 고구려뿐 아니라 이 고려도 천리장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종의 여러가지 개혁 덕에 현종 이후 고려의 왕들 몇 대까지도 이 고려의 군사력과 국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 당시 고려의 힘은 아시아에서 거의 최고급이었는데 중국 송나라 측 기록을 보면은 이 고려 사신들이 송나라에 와서 다 제멋대로 하는데 고려 눈치가 보여 뭐라고 못하겠다는 기록들이 상당히 많으며
거란족의 요나라도 이 고려와 외교적으로 이 시비가 붙으면은 고려가 뻔뻔하게 나올 때마다 늘 거란족이 먼저 고개를 숙였답니다. 덕분에 향후 100여 년에 걸쳐 고려는 평화를 누리지만 지나친 평화는 지배층을 안일하고 태만하고 고이게 만든다고 했나요? 이 고려 지배층이 점차 귀족화되며 정치가 부패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고려가 어떻게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지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고려 전기를 다뤘던 지난 1부에 이어 고려 역사 2부에서는 고려 중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고려 초창기에는 그 군사력이 정말 막강했습니다. 우선 고려의 건국과 통일 과정 자체가 후삼국 통일 전쟁이었고 이 당시 전국이 다 전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들 실전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세 차례에 걸친 거란과의 전쟁을 거치면서도 실전 경험들이 더 쌓이게 됩니다. 더불어 고려를 건국한 주체들이 바로 전국의 호족들인데 이 호족들 자체가 호전적인 성향에 다분했고 아예 고려라는 나라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했기에 군사력에 한없이 많은 투자를 했답니다. 물론 광종 때 호족들에 대한 대대적인 피해 숙청과 성종 때 문치주의 정책으로 인해 호족들의 힘이 한없이 약해지긴 하지만 거란과의 전쟁이 터지자 고려 조정은 지방 호족들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8대왕 현종 때에는 지방 행정제도와 군사제도를 대폭 개혁해서 이 군사력을 중앙정부로 집권화시키면서 11세기 초반 고려는 동아시아에서 정말 막강한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평화는 지배층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했나요? 거란과의 전쟁이 모두 끝난 이후로 100여 년에 걸친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 고려도 군사력에 군비를 덜 투자하게 되고 그 중요성도 점점 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 6대왕 성종의 문치주의 정책 이래 육성해놓은 과거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 행정관료들 그리고 이들로 편입하려는 호족들이 점차 귀족화되어갑니다. 전근대 시대에 지배층들이 귀족이 되는 게 뭐가 이상하겠냐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귀족들의 폐쇄성이 짙어지죠. 이러면 새로운 인재들이 수혈되지 못하고 국가 전체를 위한 일보다는 우리 가문이나 내 기득권을 위한 국가 정책이 수립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가문들이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사회를 구축해 나가던 귀족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고려 초기 고려 사회를 안정화시키려던 유학자들은 물론 호전적이었던 호족들까지도 다 문벌 귀족으로 일원화 되어버리는 거죠. 문벌 귀족들은 과거 제도로 시험을 치기보다는 귀족들의 친인척이기만 하면 바로 관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음서 제도로 고위직에 진출했으며 귀족이란 특권으로 정부에서 하사하는 토지, 공음전을 계속 세습해 나가며 정치권과 경제권을 독점해 갔습니다. 왕실 및 귀족 상호 간의 중첩적인 혼인 관계를 통해 지위를 유지해 갔죠. 그들의 세상에 끼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 좋은 인자라도 사회적으로 활약할 수 없는 구조였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집안 잘 만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고려 전기와 중기 이 두 시대가 겹치던 과도기에 있던 왕이 11대 왕 문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두 시대의 장점이 서로 공존하던 고려 최고의 태평성대였던 거죠. 큰 전쟁은 없었지만 다른 외국 국가들은 고려를 계속 무서워했으며 실제 고려 군사력도 적어도 유지는 됐던 시대였습니다. 군사력 외에도 행정, 정치, 경제, 외교 면에서 문종은 탁월한 판단력을 보였습니다. 기록에는 문종에 대해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문종은 근면과 검약을 실천하고 현명한 인재를 등용했으며 백성을 사랑하여 가능한 한 관대한 형벌을 부과했고 학문을 숭상하며 노인을 공경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관직을 맡기지 않았으며 자신과 친한 사람이라고 실권을 주지 않았다. 아무리 가까운 인친이라 할지라도 공로가 없으면 상을 주지 않았고 측근에 아끼는 신하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내렸다. 환관과 급사의 수가 10여 명에 불과하고 내신은 반드시 공로와 재능이 있는 자를 가려 임명했는데 이 또한 20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쓸모없는 관리가 줄어 일이 간편해졌으며 비용이 절약되어 나라가 부유해졌다. 나라의 창고에는 해마다 곡식이 계속 쌓이고 모든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니 당시 사람들이 태평성대라고 찬양했다. 송나라에서는 매번 왕을 칭상하는 조서를 보내왔으며 요나라에서는 해마다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신을 보내곤 했다. 심지어 동쪽의 외국에서도 바다를 건너 보배를 바쳤으며 북쪽의 오랑캐들도 자발적으로 투항해와 우리 국적을 얻고 거주지까지 받았다. 그러므로 임원은 문종을 두고 우리나라의 어질고 성스러운 임금이라고 칭송했다.
단 문종 때 의도치 않게 이 문벌 귀족들의 형성을 촉발시키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충입니다. 문종 때 국무총리로 문종을 도와 고려의 안정화에 이바지했던 최충은 정치도 정치지만 중국에서 해동 공자라고 일컬을 만큼 대단한 유학자였습니다. 최충은 은퇴 후 문헌공도라고 불리는 9개의 학당을 설립하는데 이 제자들이 문헌공도를 더 발전시켜서 12개를 더 만듭니다. 학교 만들어서 교육 진행시키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냐면은 최충의 제자들 그리고 12사학을 나온 유학자들이 대거 고려 조정을 장악하면서 학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2사학을 나오지 않으면은 이 고려 조정에 진출해서도 차별받기 일쑤였던 거죠. 국립교육기관이 국자감은 입장이 또 애매해지고요. 그리고 문종이 키워놓은 또 다른 재상이 있었는데 바로 이자연이었습니다. 이자연은 세 딸들을 전부 문종과 혼인시키면서 이 경원 이씨 가문이 아주 대표적인 문벌 귀족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한편 12세기 이번엔 만주의 여진족들이 커가지고 고려를 마구 침공해왔습니다. 고려의 15대왕 숙종은 1차 여진 정벌군을 국경지대로 보내지만 시원하게 깨지고 옵니다. 분개한 숙종은 윤관의 건의에 따라 대여진 전쟁을 담당할 이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조직했고 그 규모만 자그마치 17만 명이었습니다. 숙종은 직접 훈련을 주재할 정도로 강한 열의를 보였으나 그만 죽는 바람에 별무반을 투입시키지 못했고 대신 숙종의 아들 16대왕 예종이 윤관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별무반을 동원해 2차 여진 정벌을 단행한 결과 동북 구성을 개척하며 고려의 영토를 넓혀놓았죠. 마찰령 산맥까지 나아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동북 구성의 위치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동북 구성에 고작 한 달만 걸렸고 소드마스터 척준경이 활약한 시점도 이때입니다. 단 산맥의 지형은 고려인보다는 여진족 애들이 더 밝았습니다. 금세 여진족들은 반격에 나섰고 지형을 제대로 파악 못한 별무반은 패배에 패배를 연속합니다. 척준경이 아니었으면 고려 병력은 아마 끝장이 났을 거예요. 결국 고려와 여진은 동북 구성을 반환하는 대가로 서로 싸움을 중단하기로 하죠. 여진 정벌 때 너무 큰 공을 세웠던 척준경은 이후 탄탄대로의 길을 걸으며 고려의 군권과 실권을 쥐기까지 했으며 윤관 등 고려 조정의 어른들이 물러간 이후로 경원 이씨 가문의 이자겸이 고려 전체의 실권을 다 장악했습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은 또 사돈 사이였죠. 예종의 아들이었던 17대왕 인종은 아직 젊어서 이자겸 같은 노련한 정치인을 상대로 싸우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자겸의 딸들은 예종은 물론 인종과도 혼인해 왕비가 됐을 정도로 이자겸은 강력한 외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자겸의 횡포가 나날이 심해지고 심지어는 인종을 독살 시도까지 합니다. 인종은 그 압박에 못 이겨 왕위를 이자겸에게 넘기겠다는 말도 했다고 하죠. 그러나 인종도 영리한 게 이자겸과 척준경이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틈을 이용해 척준경을 포섭했고 이자겸이 군사를 동원해 궁궐로 쳐들어오자 척준경이 나서서 인종을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자겸은 처벌을 받았고 경원이씨 가문 전체는 몰락했죠. 경원이씨 가문 하나 없어졌다고 문벌 귀족 사회가 해체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은 여전했습니다. 사실 척준경도 문벌 귀족 출신은 아니지만 이자겸과 사돈을 맺는 등 앞으로 문벌 귀족이 될 가능성이 다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종은 척준경마저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러곤 인종은 문벌 귀족들과 대립하게 만들 새로운 세력을 육성합니다. 바로 정지상 등의 서경 출신의 귀족들이었습니다. 문벌 귀족들은 대부분 수도 개경이 중심이었거든요. 이 서경은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은 이래 고려 최대 규모의 군사도시였습니다. 적극적인 서경 세력을 육성하기 위해 서경 출신의 승려 묘청을 왕사로 모시기도 했죠. 때마침 여진족은 금나라를 건국하고 고려에게 사대를 요구해옵니다. 묘청과 정지상 등의 서경파들은 고려의 사대 따위는 없다며 거란족과도 싸워서 매면 이겼으니 금나라와도 한번 붙어서 서열 정리 확실히 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개경인 문벌 귀족들은 그냥 조용히 사대 관계를 수용하자고 하죠. 왜 이렇게 문벌 귀족들은 보수적일까요? 만약 전쟁이 나면은 이기든 지든 전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고 그들이 새로운 기득권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묘청은 더 나아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주장했는데 인종이 수용합니다. 인종은 묘청을 먼저 서경에 보내 새로운 수도 건설을 맡겨놓는데 거의 모든 준비가 끝이 났을 때 인종이 마음을 바꾸죠.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묘청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니 바로 묘청의 서경촌대 운동입니다. 문벌 귀족의 대표적인 대귀족이었던 김부식이 정지상 죽이고 서경으로 가서 1년여 만에 진압합니다. 이렇게 고려의 문벌 귀족 폐쇄 사회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귀족 사회가 일군 찬란한 문화가 있으니 바로 고려 청자입니다.
당대 아시아에서 국제적으로도 우수함을 극찬받던 고려 청자는 바로 이 고려 귀족 지배층들이 사용했던 청자들인데, 당시 송나라 황제들이 고려에 사신을 보낼 때는 무조건 이 고려 청자들을 가져오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고려 청자는 전 세계의 미술 전문가들이 극찬하는 아트로 손꼽힌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가장 탐냈던 한국의 문화재가 청자이기도 했고요. 한국인으로서 이 K아트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한편 다시 인종으로 돌아와서, 묘청의 서경천동 이후로도 인종은 문벌 귀족 사회 해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척준경도, 서경파 세력들도 없어진 마당에 인종은 군부를 육성하기로 하죠. 그러나 인종이 육성한 군부 세력들은 아무도 예상 못한 이후 고려의 역사를 틀어버리게 되는데요.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사는 두 번의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대의 군부 독재 시절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려시대 100년에 걸친 군부 독재 시절이었는데요. 고려의 역사 1부와 2부에 이어 3부에서는 이 무신 정권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문벌 귀족 사회를 해체시키기 위해 고려의 17대 왕 인종은 척준경, 서경파 귀족들에 이어 이번엔 군부를 양성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정중부 장군이었죠. 군부를 키워두면 문벌 귀족들과 대립을 해서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죠. 많은 분들이 고려는 아주 오래도록 무신들이 문신들에 의해 차별받아와서 그 불만이 누적되어 무신정변이 터졌다고 알고 계시죠? 다 맞는 말이지만 군부가 결정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게 된 계기가 바로 인종이 군부를 주요 관직에 등용하고부터였습니다. 계속 무신과 문신이 따로 자기들 세상에서 놀았다면 이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겠죠. 한 번은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정중부 장군의 수염을 불태우며 깔깔거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중부 장군이 김돈중에게 대노하자 이 이야기를 들은 김부식이 감히 우리 아들을 건드리냐며 정중부를 처형시키자고까지 주장하고 인종이 여기에 순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인종이 순응한 건 진짜 정중부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김부식을 달래주려고 했던 거죠. 이 일화에서 얼마나 문신들이 무신들을 낮게 봤는지 아시겠죠? 비유하자면은 옛날 백인들이 흑인들 인종차별하던 미국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군부 육성은 인종 이후 그의 아들이었던 18대 왕 의종까지도 이어지는데, 의종은 고려의 대표적인 암군으로 허구한 날 사치하고 놀기 바빴습니다. 인종처럼 문신과 무신 사이를 중재도 못해주고 오히려 무혐 발언에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이렇게 무신들의 불만이 가득 쌓여가는 상황에서 이의방, 이고 등의 젊은 무신 장교들이 정중부를 설득해 정변을 일으키자고 제안합니다. 정중부는 원로 장교였기 때문에 정변을 일으키려면 이 정중부를 포함한 원로 장교들의 지지가 필요했죠. 정중부는 오케이 사인을 내렸습니다.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려고 준비했던 바로 그날, 의종은 보현원이란 절에 있었는데 느닷없이 고려 전통 무술 대회인 수박 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젊은 군인과 늙은 원로 장교 이소웅 장군을 맞붙게 하는데, 당연히 늙은 몸으로 젊은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술에 취한 한례라는 문신이 이소웅 장군의 뺨을 후려갈긴 겁니다. 이를 보던 정중부가 불같이 화를 내자 의족은 오히려 정중부에게 쓴소리를 했다죠. 그날 밤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른바 무신정변 삼두정이라고 불리는 세 사람이 정변을 일으켜 보현원에 있던 문신들을 죽이고 의종을 납치합니다. 그러곤 개경으로 치고 들어가 개경에 있던 관료 50여 명을 살해하고 정권을 탈취하죠. 1170년 이른바 무신정변이었습니다. 주동자였던 이의방은 왕의 근위대장이었기 때문에 이 정변 자체는 어렵지가 않았죠. 이의방은 의종을 폐위시킨 뒤 유배 보냈고 명종을 옹립합니다. 군 스타급 장군들이 회의하던 군사 회의 기구가 중방이었는데, 이 무신정변부터는 고려 조정은 유명무실화되고 모든 고려의 정치는 이 중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신정변 삼두정 중 이 정중부는 본인은 원로 장교라며 정변 후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이의방 이고가 정권을 장악하는데, 이의방은 이고를 제거하고 본인이 중방의 1인자가 됩니다. 김보당의 난이라고 의종 복위운동이 일어나는데, 이의방은 김보당의 난을 진압하고는 사람을 보내 의종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이의방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학살과 숙청을 많이 하자 점점 군부 내에서도 지지도가 하락합니다. 여기에 1174년 서경에서 무신 정권에 반발하는 조의총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의방은 제대로 이 반란을 진압을 못하고 오히려 뻘짓을 하자 정중부가 나서서 이의방을 살해하고 본인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확실히 원로장교 정중부가 정권을 잡자 전국이 안정화되고 조유총의 난도 진압이 됩니다. 정중부 개인은 나이상 이 정계에서 은퇴를 하지만 정중부로 인해 중방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자 중방 내 여러 무신 장교들의 부정부패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26살의 경대승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중부와 그의 가족 그리고 중방에서 지들 사리사욕 채우는 핵심 세력들을 모조리 살해합니다. 이후 경대승의 행보가 흥미로운데요. 경대승도 무신 출신이지만 경대승은 문신들을 우대하며 다시 문신 복고 정치로 귀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방의 힘도 대폭 축소시키고요. 하지만 안타깝게 경대승은 이른 나이에 병으로 사망했고 권력자가 부재하자 국왕 명종은 이의민을 불러 중방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이의민은 천민 출신으로 최고 권력자까지 큰 건데 힘이 장사였다고 알려진 이의민은 성정이 난폭하고 잔인해 무신정변 당시 행동대장 겸 해결사 역할을 했고 이의방의 의종을 죽일 때 보낸 사람이 이의민이었습니다. 척추를 꺾어 의종을 반으로 접어 죽였다죠. 사람의 몸을 폴더포처럼 꺾어버렸다는 것만 봐도 이의민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권력자가 되면 어땠겠습니까? 아주 개판이었죠. 이의민도 이의민이고 그 아들놈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의민 가족의 불만을 품은 다른 군 장교였던 최충원 최충수 형제가 이의민과 그 아들들을 암암리에 살해한 뒤 병사들을 이끌고 이의민 세력들을 모조리 살해합니다. 최충원은 왕을 두 번이나 갈아치우고 이에 반대하는 신하, 장군, 내시, 승려들을 마구잡이로 숙청해 나갑니다. 최충원 개인도 암살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이 도방이라는 개인 경호 집단을 만들고 1209년 중방을 대체할 교정도감을 만듭니다. 이제 고려의 모든 정치는 다 교정도감을 통해서 그리고 교정도감의 주인인 최충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거죠. 무신 정권은 이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에 불만을 품은 무신들이 일으키며 세운 정권이었으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전과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군부 세력들은 다 자기들 멋대로 굴면서 정치 시스템은 비정상적인 루트로 돌아가고 법적인 토지 제도를 무시한 채 불법적인 토지 착취를 이어나가며 각종 부패란 부패는 다 저지르고 전국 곳곳에서 밀란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망이망소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 만적의 난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의방에서부터 최충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 다 암살당하면서 끝나고 새로운 집권자가 집권할 때마다 피바람이 계속 불어댔습니다. 이걸 의식해서인지 최충원은 죽을 때 이 교정도감의 주인을 자기 아들인 최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물론 최우가 이 반대파들 싸그리 숙청했죠. 최충원에서 최우에게로 권력이 세습이 되면서 이후 무신 정권의 집권자는 최씨 집안에서 세습되었고 이 기간을 최씨 정권기라고 따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최우는 역대 모든 무신 정권의 집권자 중 집권 기간이 무려 30년으로 가장 길었는데 이 기간 이 독재의 권력을 공고히 해두죠. 예컨대 여전히 교정도감의 주인으로 군림하면서 고려 조정의 모든 인사권을 최후 입맛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정방을 자기 집에 설치하고 경호부대였던 도방관은 별도로 최씨 집안이 자의적으로 부릴 수 있는 독재적인 사병 군단 야별초를 신설합니다. 하지만 최후의 무신 정권은 물론 고려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니 바로 몽골과의 전쟁이었습니다. 1231년 몽골족이 처음으로 쳐들어오는데 이 1차 항쟁은 김경손 장군 등이 큰 활약을 하지만 강화조약으로 대충 마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최후는 전혀 몽골족에게 고개를 숙일 생각이 없었고 1차 항쟁 이후 최후는 조정과 국왕 고종을 압박해 반강제적으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죠. 강화도 천도가 당시 고려 개경 백성들과 강화도 백성들에게 엄청난 지옥이었다죠. 이후 몽골은 무려 9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공해옵니다. 몽골은 고려 정부에게 강화도에게 나올 것을 종용했으나 무신 정권이 계속 거절하자 몽골은 이래도 안 나오고 버티겠냐며 고려 국토 전부를 유린합니다. 고려 정규군은 일찌감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 최씨 정권은 본인 사병 집단인 야별초를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누어 전장에 투입시켰지만 실상은 고려 국토가 어떻게 되든 크게 개념치 않고 강화도에서 술파티 벌이기 바빴습니다. 좌우별초들은 게릴라 전술이나 호송 임무를 수행했고 실제 전투는 성안의 민간 백성들, 승려들, 천민들이 힘을 합해 싸웠죠. 고려의 4차 침입이 끝날 무렵 최우가 죽자 최우의 아들 최항이 승계했고 고려의 8차 침입 후 최항이 죽자 최항의 아들 최의가 교정도감 주인을 승계합니다. 최항 때 이 좌우별초에 신의군이 추가되어 3별초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최후의 카리스마에 비해 최향과 최의는 사람 아무나 죽이는 사이코패스에 음탕한 변태짓을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 고려 구국의 영웅들마저 자기 멋대로 죽이는 등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을 전혀 보이지 못하자 최씨 정권의 사병 군단이었던 삼별초는 친 최씨파와 반 최씨파로 나뉘었고 반 최씨파였던 김준이 최의를 죽이면서 최씨 정권은 종료됩니다. 김준은 고려 국왕 고종에게 우신정변이자 왕정 복고를 주장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명분이었을 뿐 김준은 여전히 강한 권세를 누리며 몽골과의 항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종의 태자는 전쟁을 이제 중단하고 싶어 했고 직접 몽골로 가서 차기 칸 후보였던 후빌라이를 만났고 고려 태자를 크게 환대한 후빌라이는 자신이 칸이 되면 다시는 고려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고려의 주권을 유지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사이 고종이 죽자 김준은 다른 왕족을 차기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쿠빌라이의 압력으로 인해 실패하고 고려 태자를 다음 왕으로 옹립하니 바로 원종이었습니다. 원종은 무신정권을 이제 끝내고 싶어 했고 이 김준과 김준의 양아들 이면이 멀어진 틈을 이용해 이면과 함께 김준을 살해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몽 관계에 있어서 이면과 원종은 대립합니다. 하지만 무신정권의 힘은 더 이상 예전만 못했고 이면이 병으로 죽자 그의 아들 임유무가 마지막 집권자가 되지만 누구 하나 임유무를 따르지 않으려고 했고 원종은 임유무를 처형시킨 채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하며 1170년 무신정권 이래 100년간 지속되던 무신정권도 종료되었습니다. 원종은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최씨 정권의 군사부대였던 삼별초 해산명령을 내리자 여기에 불응한 삼별초 일부 병력이 해산명령을 거부한 채 강화도에서 진도 그리고 제주도를 옮기며 반란을 일으키니 바로 삼별초의 항쟁입니다. 그러나 이 삼별초의 항쟁도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면서 마지막 무신정권의 흔적이었던 삼별초마저 사라집니다. 이후 고려는 몽골족의 나라 원나라에 의해 지배되는 원간섭기가 시작되며 고려 후기로 접어듭니다. 고려 후기의 내용은 마지막 4부에서 끝내겠습니다. 마침내 4부로 고려의 역사 총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24대 왕이었던 원종은 태자 시절 몽골로 찾아가 쿠빌라이를 직접 만나고는 대몽 전쟁을 마침내 중단시켰습니다. 더불어 쿠빌라이로부터 고려의 주권을 지켜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내며 원나라 황실과 고려 왕실의 우호를 위해 원나라 황실의 여인을 고려 국왕과 혼인하는 관례를 만들기도 합니다. 항복하지 않은 적은 개미 한 마리 안 남겨두고 싹 쓸어버리는 몽골인들의 습성을 생각하면 엄청난 대우였죠. 이후 왕이 된 원종은 김준, 이면, 임유무 등 마지막 무신 집권자들을 제거하고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마침내 무신 집권기는 끝이 납니다. 그 마지막 잔존 세력이었던 삼별초가 3년 정도에 걸쳐 오래도록 항전하지만 결국 제주도에서 진압되고 말았죠. 원종 때부터 고려는 네 번째 시기로 접어드는데 바로 원나라 간섭기입니다. 고려의 주권은 두대 그렇다고 고려를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 원나라가 고려 정치와 사회에 적극 개입하면서 겉으로는 우호적 관계를 실상은 고려를 속국으로 만들어 본인들 원하는 대로 고려를 쥐어 짜내려고 했죠. 대표적으로 결혼도감을 설치해 고려의 공녀들을 끌고 갔고 응방을 설치해 고려의 귀한 자산이었던 매들을 그렇게도 많이 가져갑니다. 공녀들의 경우 원나라로 갔다가 고려로 귀국하면 같은 고려인들로부터도 아주 끔찍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끌려가도 문제, 돌아와도 문제였던 거죠. 남자의 경우 일본 원정한다고 많이 징집되었고 이 외에도 각종 이유들로 수많은 고려인들이 강제적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원나라로 끌려가기 일쑤였습니다. 경제적 자원의 수탈도 천문학적인 규모였죠. 땅도 꽤 뺏겼고요. 함경도 쪽이야 대몽 항쟁기에 일찌감치 쌍성총괄부 소속으로 빼앗겼고 원간섭기 이후로는 자비령 이북으로 동령부 소속으로 빼앗기고요. 뿐만 아니라 원나라의 속국이 된 고려는 제후국의 지위에 맞게 모든 관직명, 관제명, 예식명들이 전부 격하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고려는 독자적으로 황제국에 사용하는 고유 명사들을 사용했는데 전부 그 자격을 박탈되었던 거죠. 왕의 호칭도 무슨 무슨 종으로 끝나는 묘호를 사용하다가 한 단계 더 낮은 무슨 무슨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야만 했고 꼭 앞에는 원나라에 충성하라는 뜻에서 충자를 붙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25대 왕부터 30대 왕까지가 충렬왕, 충선왕, 충수왕, 충혜왕, 충모왕, 충정왕이었습니다. 원 간섭기 때의 왕들은 고려와 원나라를 자주 왕래해야 했기 때문에 고려를 비우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으며 원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황실에서 네 분이 있을 때마다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도 고려 왕실에겐 대단히 중요해서 고려 조정 내에서도 파가 자주 나뉘었죠. 고려 왕의 임명도 원나라 황제의 몫이었기 때문에 충렬왕부터 충정왕까지 폐위되거나 스스로 물러나거나
재즉위하는 일들도 굉장히 빈번했고요.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이 이때부터 고려 왕실들은 원나라 황실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몽골인들의 피가 흐른다는 거죠. 충선왕이 고려 최초의, 아니 한국 최초의 혼혈왕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왕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인이 많이 원나라로 간 만큼 몽골인들도 많이 고려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혼혈인들이 나오죠. 현대의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그 피가 흐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불어 이 원 간섭기는 한국 생활사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약 80년에 이르는 원 간섭기에 몽골 문화와 고려 문화가 정말 많이 섞여서 이후 한국인들의 생활로 안착한 생활상들과 문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빼앗긴 것도 많고 새로 생긴 것도 많죠.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고 있느냐는 아직 설이 분분하지만 뭐 대표적으로 소주를 만드는 증류 방법이 대표적인 사례죠. 몽골 문화도 몽골 문화지만 원나라를 통해서 이슬람의 과학, 티베트의 밀교, 불교, 중국 남부의 성리학 등도 전래된답니다. 이렇게 남의 정부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있었듯 원나라 간섭기 때도 고려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친원파들이 있었습니다. 엄연히 고려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고려 국왕보다 원나라 조정과 황실에 충성을 다해 권세와 막대한 재산을 유지하던 불에배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들은 자기들 땅의 경계를 산이나 강으로 했을 정도로 힘없는 백성이나 하급 귀족들로부터 불법적으로 토지를 빼앗은 후 겸병하며 대농장을 구축해갔죠. 이 당시 고려 왕들은 하나같이 힘이 없었고요. 힘의 여부를 떠나서 애시당초 충으로 시작하는 왕들은 전부 암군이거나 덜 암군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몇 명은 여러 가지 사회적 개혁도 해보고 뭐 권문세족과도 싸우지만 일단 뭐 원나라 존재가 너무 압도적이었고 또 정작 이 자기 개인의 권력과 영달 앞에서는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30일 대왕 공민왕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죠. 공민왕은 왕자 시절을 원나라에서 보냈는데 이때 원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는 즉위한 이후 원나라와 이제부터 뇌절하며 그 어떤 몽골풍 문화도 금지하겠다는 반원 자주 정책을 선포합니다. 빼앗긴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탈환하기도 하고요. 우선 원나라의 빌부터 고려 국왕 알기를 아주 못같이 알고 있던 간신배 기생충 기철을 포함해 악질의 몇몇 권문세족들을 숙청하고 격화되었던 관직명 관제명 등을 전부 회복시킵니다.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이 권문세족의 토지, 노비, 재산 등을 몰수하기도 하죠. 아울러 본인의 개혁을 지지해줄 새로운 세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립교육기관 성균관을 내세우며 젊은 성리학자들을 대거 등용하죠. 이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죠. 이토록 공민왕은 멋진 개혁군주였지만 이 공민왕을 힘들게 한 내외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먼저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이 원나라가 무너지고 있으니 북방이 아주 개판 오분전이 되는 겁니다. 홍건적이니 요동 군벌이었던 나하춘이 거듭 고려를 침공해왔고 한 번은 고려 수도 개경이 함락되어 쑥대밭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북방 문제는 이성계가 무쌍을 찍으면서 나름 해결을 했고 심지어는 요동까지 진출하기도 했답니다. 다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왜구였죠. 공민왕 때에 이르러 왜구의 약탈이 극에 달하는데 수군이 약했던 고려는 이 왜구들의 약탈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고려 전 국토가 다 왜구들의 타겟이 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왜구들 문제로 인해 공민왕이 골머리를 앓을 때 내부적인 문제가 터지니 공민왕이 그토록 사랑했던 노국대장공주가 사망한 겁니다. 노국대장공주 사후 공민왕은 매일을 슬픔과 술에 절어 살면서 모든 개혁 의지를 상실하고 신돈이라는 승려에게 전민 변정도감을 맡기면서 왕의 대리인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신돈의 부정부패와 음탕한 행동들, 자의적인 정적 숙청 등으로 신망을 잃었고 공민왕은 신돈도 내칩니다. 신돈도 사라진 이후 공민왕은 여전히 노국 대장공주의 슬픔을 잊지 못해 점점 정신병에 시달렸고 내시, 후궁, 그리고 미소년들로만 구성된 호위부대를 창설하고는 그들과 차마 유튜브에서 꺼내기 힘들 정도의 음탕하고 문란한 생활을 즐겨했습니다. 공민왕은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살다가 자신이 창설한 호위부대와 내시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난도질 당하면서 사망합니다. 공민왕 생전 신돈이 소개해준 여종 반야와 이 사가에서 낳은 아들이 유일했는데 이 아들이 우왕으로 즉위합니다. 공민왕 말년, 공민왕이 망가지고 우왕이 즉위하기까지 다시금 이인임, 인견미, 염훈방 등 권문세족들이 활기를 칩니다.
우왕조차 딱히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세상은 비로소 이인임의 세상이 되죠. 우왕은 모든 정권을 이인임에게 의지했고 고려의 모든 정치는 이인임의 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인임에게 빌붙은 부패한 정치인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하며 재산을 축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횡포는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왜구 토벌 등으로 성장한 최영, 이성계 등 무인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이들을 숙청해버리죠. 그러나 이때 제거된 권문세족들은 그저 이인임 일파였을 뿐 본질적인 권문세족들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권문세족은 고려 초창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귀족 사회의 폐단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권문세족을 박멸한다는 건 고려라는 사회 자체를 뒤바꾸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사실 최영 장군도 군부의 수장이면서 권문세족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권문세족이었는데 그저 좀 청렴하고 도덕적인 권문세족이었죠. 최영은 이인임 일파를 몰아낸 뒤 요동 정벌을 주장하지만 요동 정벌의 회의를 품은 이성계가 압록강을 넘기 직전 위화도라는 섬에서 군대를 돌려서 왕명과 최영의 명령을 거부한 채 회군하니 이른바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 회군에 성공한 이성계는 최영을 탄핵시켰죠. 시골 촌뜨기 출신의 이성계가 고려 조정을 장악하면서 권문세족에 오래도록 눌려있어 고려 사회의 개혁 의지가 다분했던 신진사대부들을 적극 기용해 개혁의 최전선에 세웠습니다. 더불어 신진사대부들이 이 남은 권문세족들을 와르르 몰아내고 이제 귀족 사회를 해체시키는 방안으로 고려를 개혁하라고 했는데 이때 더 이상 왕 역할을 하지 못하는 왕씨 왕족을 끌어내릴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신진사대부가 온건과 급진으로 나뉩니다. 실제 왕씨 왕족을 끌어내리냐 마냐를 주장하지는 않았고 신진사대부가 온건과 급진으로 나뉘게 된 건 토지개혁 때문이었는데 문벌 귀족 때부터 무신 정권기 그리고 권문세족의 지배기간을 거치며 지배층들의 탐욕 때문에 고려의 토지제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제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모든 귀족들로부터 모든 토지 싹 다 회수해서 다시 시작하자는 쪽과 그저 옛날 고려 초창기 토지 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쪽 이렇게 급진과 온건으로 나뉘었는데 토지를 싹 다 회수하자는 급진 쪽들은 암암리에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겁니다. 급진 신진사대부와 온건 신진사대부의 정치적 다툼 속에서 마지막까지 고려를 지키려고 했던 정몽주가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 철퇴를 맞고 죽으면서 급진 신진사대부의 수장이었던 정도정과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고려의 역사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은 호족, 문벌귀족, 무신정권, 권문세족이란 지배층들을 거치며 지방 분권적이고 귀족 특유의 중세사회를 이어가다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신진사대부에게 그 주권이 넘어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기나긴 고려왕조 500년을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